공두리 안에서 공대생입니다. 짠! 오늘의 주인공 양초입니다. 며칠 전에 나무경 생일이었잖아요. 하나 생일도 며칠 전이었어. 11월 11일 나무경 생일 11월 25일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생일 케이크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살도 좀 많이 쪘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일 케이크를 볼 때 항상 촛불이 있잖아요. 근데 촛불을 맨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불어서 끕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과연 촛불을 하고 빨아마시면 과연 이 양초가 꺼질까? 아니고 하면은 양초가 꺼질까? 굉장히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청소기로 촛불을 이렇게 하면은 이 과연 이 양초가 꺼질까? 그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런 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촛불을 하고 빨아들이면 꺼질까? 또 청소기로 촛불을 끌 수 있을까를 한번 실험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해봅시다. 렛츠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청소기로 해보기 전에 제 입으로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왠지 될 것 같거든요? 그냥 후 불면은 이게 촛불이 앞으로 가면서 꺼지는 거잖아요. 후 하면은. 근데 후 하면 이게 앞으로 오면서 꺼지지 않을까요? 지금 내기하십시오, 친구랑. 제 영상 지금 뒤로 보지 말고 될까 안 될까 빨리 내기하십시오. 만빵하십시오, 만빵. 예예예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점화기요 점화기 사왔거든요. 이거 식당 이모들이 가스에 불 붙일 때 일단 불 붙여볼게요. 자 이제 어느정도 촛불이 안정적으로 불이 붙은 것 같은데요. 제 말하는 걸로도 촛불이 꺼질 만큼 촛불이 약하거든요. 빨아들여서 촛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왜 안 되죠? 안 돼요? 진짜 안 되네요. 제 콧바람으로 꺼졌어요. 아무래도 제 혼자 힘으로 이 촛불을 끄는 건 불가능한가 봅니다. 그러면은 보조를 불러서 두 사람에서 하면은 될까?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와주세요. 예. 네, 몰카 친구 일로 와주세요. 네,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저 울산에서 고등학교. 알겠습니다. 네. 자, 두 사람에서 끄면은 꺼질까? 다시 한번 더 테스트해 볼게요. 이게 왜 안 되지? 이 조그만 촛불이 이게 어느 정도 약하냐면요. 장풍으로도 끌 수 있어요. 장풍으로도. 와, 장풍으로도 끌 수 있는데 이게 사람 입김으로 도저히 꺼지지가 않네요. 두 사람에서 빨아들여 볼게요. 이게 왜 안 되지? 하나, 둘. 하나, 둘. 안 되네. 네, 이렇게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사람 해가지고는 촛불을 절대 끌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아, 잠만 더 해볼게. 아, 진짜 왜 안 되지, 이게? 안 되네요. 이제 그러면 드디어 청소기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팅하시죠. 짠! 네, 이렇게 지금 촛불 10개를 모으고 청소기도 앞부분을 제거해서 가져왔습니다. 과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빨아들여서 불 끄기가 이 청소기의 힘 정도 되면은 꺼질지 지금 바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자, 렛츠고! 메르시?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뿐. 후 부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 꺼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꺼지긴 꺼지네요. 자, 렛츠 고! 오, 이거 뭐야? 마술인데? 마술인데, 이 정도면? 신기해. 재밌네요. 방향 조절도 가능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진짜로 별것도 아닌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촛불을 하면은 사람 힘으로는 안 꺼지지만은 청소기로는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로 촛불의 방향도 조정도 가능하고 참 별다른 현상을 다 봤습니다. 어쨌든 정말 내용 없는 영상 보신다고 수고가 많았고요. 또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초가 지금 10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제사도 안 드려서 초도 필요 없고 이렇게 많은 초를 어디다가 쓸지 정말 고민인데 여러분들이 이 10개의 초 어디다가 썼으면 좋겠다 댓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 초 다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탱탱볼 만들어 달라던가 뭐 그런 거 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 뿌잉! 인사하세요. 저는 그냥 찌개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찌개다시요? 뿌잉!